안녕하세요. 논리 철학 작가 최인호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 커리, 최인호는 어떤 걸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커리큘럼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커리와 함께하는 친구들 반드시 1등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등급을 원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고, 강의를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이 1등급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작가, 글쓸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출제자의 눈높이에서 글을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자, 커리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크게 우리는 7, 8월에 제가 여름방학을 집중해서 현장에서도 천기누설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천기누설은 바로 주 강좌의 포인트가 바로 우리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일단은 그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한다는 개념은 아, 6월에 어떤 주제로 비문학 지문을 만들었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왔고,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로, 어떤 결합으로,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6월과 9월 분석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올해 수능 볼 출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월을 완벽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유사한 주제, 유사한 형식들의 문제, 모의 문제를 결합해서 풀어가는 과정이고요. 앞에 어떻게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지문 보는 능력, 문제 푸는 원리들을 영역별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은 원리, 수능장에서 꼭 써먹을 원리를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6월을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6월과 유사한 문제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9월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여기까지만 이제 담겨 있고요. 9월 보고 나서는 요것들이 아마 프린트물로 추가가 될 거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정말 핵심 원리와 비법으로 수능날 꼭 써먹을 수 있는 비법으로 오히려 저희 논리들은 수능 때 훨씬 더잘 적용되거든요. 그 비법들을 적용해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최상위 등급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효과를 보고 있죠. 두 번째, 이제 거의 특강 시기인데요. 언어와 매체 모의고사 220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어와 매체만 하는 건데, 언어와 매체, 우리가 한 문제 세트, 그러니까 언어, 문법, 그리고 매체, 합친 이런 모의고사가 약 20회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언어와 매체, 우리 현장에서는 실제로 와서 풀 시간을 한 해당 15분을 주고, 제가 이 중에서 언어, 문법적인 측면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오면 4회분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5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거고, 하루에, 만약에 3시간을 투자한다면 일주일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 난도가 높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문제 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근데 이 문제들은 제가 순수 창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있었던 기출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 기출 전문가 엄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와 겹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어려운 것들, 좋은 것들, 수능스러운 것들만 추려서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
이거는 베스트셀러 강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듣고 짧은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구가 늦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언어 매체 요 모의고사는 특히 언어 매체를 반드시 1등 맞고 싶은 친구들은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한 8월 중순쯤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자, 이퀄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일일이 문제를 다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논리로 다 일단은 틀린 부분이 없도록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의 질은 제가 엄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틀린 부분들은 없다. 그래서 최대한 수능에 가깝게 냈고 요것들은 대부분이 EBS 지문도 우리가 문학도 다 EBS를 반영했고 EBS들 중심으로 우리가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실제 한번 풀어보고 바로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처럼 시간을 정해서 일단은 풀어보고 강의를 보면서 나하고 접근하는 논리가 최인호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식으로 EBS를 반영했다고 해서 이 작품의 내용들을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반영했다고 해서 우리는 EBS 내용을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저의 강의들은 언제나 앞에 천기누설도 그렇고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 방법론, 하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논리로 접근하는 문제가 논리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이 논리로 접근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 논리 중심으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상상 모의고사를 합니다. 제 학원 경력 지금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모의고사를 씁니다. 그전에는 최인호 모의고사를 직접 썼고요. 그런 다음에 퀄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출제는 안 하지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썼던 사설 모의고사고 그 전에는 저의 최인호 모의고사 있었고 아주 예전에는 엄청 어렵다는 블랙라벨 전국에 1등하는 친구들만 거의 봤던 그런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상상 모의고사 제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상상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리고 살짝 뭐 문제가 논리적으로 오류는 없겠지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쳐보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저는 실제로 저는 출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최인호 모의고사 출제할 때처럼 어떻게 수능은 출제하는지 그 출제 방식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두 모의고사를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능 막 직전에 우리가 3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파이널 원샷이라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능장에서 필요한 비법들, 채노가 1년 동안 떠들었던 그 비법들 중에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핵심만 모아서 3시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장에서 대하는 태도, 정신, 마인드셋, 그리고 실제 영역별 문제풀이 비법 등등등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1등급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라면 기적을 만들 시간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강의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공부했던 방식들을 변화만 시켜준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1등급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1등급의 조력자, 제가 주인공은 아니죠. 되어 드릴 테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논리, 최인호, 논리 철학 작가, 최인호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